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52일째로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 농업부와 10일 제2차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지난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한국과 필리핀은 각각 딸기와 오크라를 상대국에 수출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는데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수입 요건에 대해 양국은 합의했습니다. 오크라가 지난 주말에 한국으로 수출했다는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한국의 딸기도 공식적으로 필리핀에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 기업의 대다수는 고용주들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아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데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2월 머서의 설문조사에서 의무 이행을 결정한 회사는 2%이며 고려하지 않는 비율이 68%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기업이 예방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백신 안전에 대한 직원의 우려가 68%였으며 고용노동 및 인권법 준수가 54%였습니다. 고용주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만 거의 절반 41%가 직원이 백신에 대해 부작용을 보일 경우 잠재적인 책임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아폴로 목사와 만나 2022년 총선이 1년이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대통령의 6년 재직은 국가를 통치하는 데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전하면서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은퇴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은퇴를 한 후 다바오에 가서 쉬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한편 아폴로 목사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사라 시장의 출마에 질문을 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라 시장의 출마에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운영센터에 따르면 6월 8일 기준 필리핀에 932만 9,050회의 코로나 백신이 도착했으며 6월부터 8월 달까지 3천만에서 4천만의 백신이 추가로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 현재 도착한 백신은 시노박 백신이 650만회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6만회, 스푸트니크 V 백신이 8만회, 화이자 백신이 19만 3천회가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의료 종사자, 고령자, 동반 질환자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7일부터 경제 최일선 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무역산업부는 최소 인원으로 체육관 및 박물관과 같은 실내시설의 재개장을 제안했습니다. 로페즈 무역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기관관 태스크포스와 회의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GCQ 하에서 20% 이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내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 프로토콜 위반자 수가 48% 감소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체포된 숫자는 64,516명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적발된 125,587명에 비해 48.62% 감소했습니다. 집단 모임에 대한 위반자 수는 1,697명에서 613명으로 63.87% 감소했으며 물리적 거리 위반자 수는 28,533명에서 13,882명으로 51.34%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95,357명에서 5,021명으로 47.54%가 감소했습니다. 안효 장관은 6명의 바람가이 대표들이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지 못한 혐의로 내무부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6월 4일 현재 5개 지역, 9개 주, 19개 바람가이에서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활발하다고
농업부 산하 동물산업국이 발표했습니다. 농무부가 2에서 3년 이내에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농무부 관계자는 지난 90일에서 180일 동안 3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백신 시험은 루존의 10개 농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대량 예방접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이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에드사 교통체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쿠바우에서 나이아 국제공항까지 15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초기에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높은 도로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교통체증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아오 상원의원은 대통령을 존중하지만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아오는 정당한 우리의 것으로 판결된 것을 변호하기 위해 말해야 할 것을 표명하는 필리핀 국민이라고 수요일 성명에서 발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서 필리핀 해에 대한 입장을 비난한 파키아오 상원의원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한 인터뷰에서 파키아오 상원의원을 타락시키고 싶지 않지만 그는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파키아오는 집권당인 PDP 라반의 대표이며 두테르테는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72.1%, 수입은 140.9% 증가했으나 무역 적자는 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4월 수출은 57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4월 대비 72.1% 증가했으나 3월 66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16%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84억 5천만 달러로 140.9% 증가했지만 지난해 4월 수입이 62.9%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입은 91억 달러에 비해서는 4월 수입이 11.3% 감소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출은 234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누적 수입은 34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9%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국립대학교와 UST가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하락했습니다. 6월 9일 발표된 프라쿠렐리 시몬스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필리핀 대학교는 지난해 396위에서 세계단 하락한 399위를 기록했으며 UST는 지난해 801에서 1000위보다 낮은 1001에서 1200위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아테네오 대학과 라사에 대학교는 각각 601에서 650위, 801에서 100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MIT 공과대학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에서는 국립 싱가포르 대학이 11위, 난양 공과대학교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서울대학교는 37위에서 36위로 한 계단 상승했으며 한국의 39개 대학이 순위에 포함되어 전년 대비 10개 대학이 증가했습니다. 20개 대학이 전년 대비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대신 QS 순위에서는 97개국 전 세계 1300개 대학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다바오시 교통 관계자는 다바오시의 우회 도로에 대한 속도 제한 범칙금 고지서가 잘못 부과된 것에 사과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시장 시절인 2013년에 속도 제한이 시속 60km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표지판이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표지판으로 인해 속도 위반 교통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에 대해 시속 66km 이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회도로를 운행 중에 속도 위반 범칙금을 받은 운전자들이 SNS에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교통국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민다나오에서 가장 큰 병원인 남부 필리핀 메디컬 센터가 바이러스 병실이 92%에 육박하자 병상을 증가할 것이라고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다바오시 보건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전용 병상을 408개에서 600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필리핀 다바오 지역병원도 188개에서 288개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바오시의 의료 이용률은 65.6%로 중간 위험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지역 전체는 낮은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바오 지역은 8일 현재 382명이 신규 확진되었으며 다바오시는 244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확진자가 18,653명으로 증가했으며 2,683명이 현재 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 시장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3주간 병가를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벨라 세부 시장은 1월 초에 폐혈증이 귀에 감염되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세부의 두 번째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지 못했으며 이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에 의사의 조언에 따라 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세부시의 업무는 마이크 라마 부시장이 대행합니다. 세부시는 약 6만 명의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진행했으며 이 중 2만 명은 의료 종사자, 2만 500 명은 노인, 2만 1천 명은 동반 질환자로 알려졌습니다. 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마닐라 워터는 공지에서 까인따의 누수 수리 작업으로 인해 안티폴로시와 까인따 지역에서 목요일 오후 9시부터 11일 금요일 오전 6시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9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5,462명 발생해 총 128만 6,21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26명이 증가해 2만 2,190명으로 사망률은 1.7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7,122명에 이어 7,854명이 회복되었으며 121만 27명이 회복되어 회복률은 94.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만 4천 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53%였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률은 12.6%를 기록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수도권 플러스 다바오시 서부 비사야 지역을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수도권은 하루 평균 거의 1천 건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플러스 지역이 여전히 전염병의 진원지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옥타는 다바오시뿐만 아니라 일평균 사례의 증가가 제너럴 산토스시, 코타바토시, 가가연데오르시, 잠보안가시, 일루일루시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우려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옥타는 과거 데이터를 인용해 메트로 마닐라와 외곽 지역의 급증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급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성이 더 강한 변종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과 중환자실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옥타는 밝혔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73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달보다 1.2원 오른 1115.4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35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하바갓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까지 루존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토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10일 최저기온은 26도, 최고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6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